샬롬, 오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땅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의 세 가지 주제로 증거해서 안식일에도 선을 베풀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오히려 높아지도록 호명받는 것이 더욱 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베풀라라는 주제로 증거합니다. 안식일과 예수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강조함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과 종교의식엔 뛰어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의 예배는 즐거움의 예배요, 화목의 예배요, 화평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와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은 흠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현대말로 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한쪽에서는 울그락 불그락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오셨던 얘기를 들으니까 주위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수종병은 드랍스이 그래가지고 복부에 물이 차고 온몸이 신장, 간장 등에 몸이 붓는 병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흉합니까? 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는 것이 좋은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주일날 하지 말고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안식일에 종교 예배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들의 권위 이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실천하기를 싫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 그다음에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들이 잠잠한 겁니다. 몰라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해방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자유함을 주기로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질문할 때 그들은 안식일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되죠. 그것을 다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고쳐서 보내버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천형처럼 지냈던 수중병이 나와서 고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그락불그락하니까요. 자기들은 고칠 수도 없었고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얘기를 하죠. 만약 안식일에 누가 자기들이 키우는 소나 양이 또는 자기 자식이 우물에 빠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죠. 빨리 끊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 날 하자, 아니 주일 그 다음 날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들도 바로 자기들에 대해서는 금방 끝내러 달려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소나 양, 더 다른 것도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지금 절망 중에서 부르짖어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됐을 때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다 와서 즐거운 교제만을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하고 답답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식일에도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왜그 병자를 못 고쳤는지는 배경적인 그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잔치상에 가면 청함을 받죠. 그렇죠? 사람들이 쭉올때 주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주인과 친한 사람이고 또 주인보다 높거나 이런 것입니다. 음식이 가장 잘 배설되어 있고 사람들도 쳐다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일부러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한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 초대할 때 지금 부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는 높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니까 그 먼저 와서 그냥 털썩 앉은 사람 보고는 얘기를 하겠죠.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니까 저 밑으로 다른 자리를 가서 앉으라. 쫓아내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털썩 앉았으니까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에휴, 왜 저럴까? 우리가 이 얘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이 닥치거나 환란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왔게 되면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판명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혀를 찰 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겸손한 모습을, 신앙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한 욕심부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목소리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있으면 오히려 주인이 또는 우리 주님께서 너왜 거기가 있니? 귀한 사람이 왜 거기가 있어?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오른편에 앉아서 내가 예비된 축복을 나누고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누굴까 하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축복은 인정받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 신앙은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역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나는 별볼일 없어요 하고 너무 자기 학대를 하는 것도 그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셀프 이스팀, 크리스찬 디그니티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인데 세상에서 나는 별볼일 없어요 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나 잘났어요. 나 최고대학 나왔어요. 나 월급 많이 받아요. 나 굉장히 유명하여. 나 권력을 가져요. 그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who am I,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비굴하거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셔야죠. 세상 사람 앞에서 당당해져.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면서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노 안유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대접받게 해서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생색도 낼수 있고 여유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또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한 자에게는 안 하고 싶습니다. 물질을 주거나 뭐할때 자기 자신한테도 어떤 하나님 일을 할때 예물을 드리는 거에 되게 인색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할 때는 굉장히 후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많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값만 보내주셔서 커피 한잔 먹을 때 교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잘 하기 어려워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달에 커피를 100잔은 먹을 수 있어도 왜냐하면 작은 교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안 하죠. 차라리 크고 유명한 곳에는 하죠. 거기는 생색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들은 여유가 있어서 받은 것을 갚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두레나 누구의 우리 결혼식에 부의를 하거나 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공짜 돈이 아니죠. 돌려갚게 되죠. 그 나중에 그것이 피세 개념에 대해서 참 부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 뭐냐면 넉넉한 사람은 내가 베풀지 않아도 사실은 넉넉해야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베푼 데에도 되돌려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불편하고 몸이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물질로 다시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딱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랑을 베푼 저 성도, 저 교회, 저 사위에게 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것이 그것이 다 기록되어서 정말 베푼 사람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가 사랑을 베풀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푸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시간을 베푸십시오. 마음을 베푸십시오. 연약한 사람, 힘들고 답답한 사람 베풀어서 돌려받지 못할 곳에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우리 성도, 22년 동안 교제한 성도와 그의 직장의 동료들을 같이 만나서 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20년씩이나 목사님은 성도를 케어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성도를 케어한다고 직접적으로 그 다시 뭔가 돌아올 수 있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을 걸 생각하고 베푸는데 참 놀랍게도 내가 열이란 사람에게 열을 베풀게 되면 한두 명 선한 사람은 돌려 갚아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갚아줄 때도 참 많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8명 또는 80명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선을 생각하십시오. 말랑말랑 풍선. 한쪽을 푹 누르면 다른 쪽이 푹 하고 나가죠. 내가 지금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지금 당장 돌아올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예비한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 예배를 드렸던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생명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하루만, 일주일만, 한 달만 더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들이 다른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가 특권이 되거나 하나의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것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병자가 고쳐주고 나의 치부가 한부가 드러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선을 베푸는 날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대단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정말 보이지 않게 내려놓고 헌신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받으면 감사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돌려받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축적되어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베풀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베풀면 크든 작든 베풀면 지금이든 다음이든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축복으로 인정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다가는 종교성에 치우치거나 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하고 자유함 받을 수 있도록 선을 베푸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정받고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에서 그것들은 한시적이고 어리석고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정만이 칭찬한 것이고 외형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푸는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시간이 없으면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축복의 베품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